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을 좋아하고 부산 시민들을 너무 좋아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입 인재들을 또 응원하고 사랑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손식 최고위원님하고 더블 MC입니다. 더블 MC.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진짜 인재이신데. 아닙니다. 저는 투쟁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인재 칼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일부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잖아요. 우리 개비스콘 선생님 덕분에 엄청난 열기가 됐는데 2부가 이렇게 너무 또 지리지만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고 짧게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혁신의 요체 중에 하나가 행사를 빨리 하는 거라던데요. 그럼요. 아주 스피드하게 스마트하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너무 살기를 어려우시죠.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어쩔 수 없이 각자 버틸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는데 무정부 상태를 넘어서 그것이 임진왜란 때 이정자들이 부산 경남을 버리고 그때 그래서 이제 밀란도 일어날 상황도 되니까 각자 살아라라는 칙령이 있었다면서요. 거기서 예,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선조실록이 나온답니다. 너무나 무능한 그리고 무책임한 이정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데 아까 영상 보면서 엄청 열받으셨죠? 야유가 쏟아지는데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새해 선물로. 그러나 지금은 단핵이 되지 않겠죠. 총선 이외에는 가능하겠죠 여러분.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손수 최고님과 함께 제가 오늘 인재 영입 여러분들 오셨는데 다섯 분만 딱 모시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을까요? 예. 네. 자, 아까도 너무 멋진 강의 저도 정말 신나게 들었는데요. 이재성 선생님, 그리고 전흥수 변호사님,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우리 신화 공영훈 대표님, 돌발 영상, 그러나 인재로는 준비된 인재 노정면 전 앵커님, 그리고 오늘 18호 19호 또 우리 민주당에 가야 될 서민 중산층의 복지 유동철 교수님, 이렇게 다섯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수 최고위원님. 네. 저기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네네. 사실 저기에 제가 김남근 변호사님 너무 좋아하는 분입니다. 특별하게 애정을 좀 표현해도 되겠죠? 아유, 그럼요. 민변 참여연대에서 20년간 같이 했으니까 봐주실 거죠? 사실 이지은 총경님도 어렸을 때부터 존경했던 분이죠. 검찰개혁의 아이콘, 경찰개혁의 아이콘. 다 각각 인연이 있는데. 자, 선수 최고위원님 다섯 분 인사 어떻습니까? 압승이 그냥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압승? 아니 그 우리 당의 인재위원장님께서 워낙 훌륭하셔서 누군지 아시죠 인재위원장? 네. 어디서 이렇게 전국에 각 분야에 인물들 이렇게 모셔놓는지 역시 민주당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그걸 제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델리 민주라는 민주당 유튜브뿐만 아니라 나두짐 TV, 랑맨 TV, 김대현 TV, 홍블리 TV, 리투시 TV까지 수없이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데 예? 소민 TV. 예, 자, 제가 다 모두였습니다. 자, 우리 유튜브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 아무래도 오늘 이재성 인재님이 대단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좀 어떻게 그 대기업은 다녔는데 근데 벤처기업을 주로 또 만드셨어요. 그런 배경이나 고민은 무엇이었나요?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주주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어서 벤처도 해보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예. 야, 그거 서민 중산층의 경제, 국민 경제를 발전을 바라는 민주당은 딱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벌 대기업만의 경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경제 네. 균형적 발전. 서채권님. 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지스타가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진행된 걸 보셨잖아요.
해운대 하면 지스타로 이제 유명한데, 근데 사실은 처음 할 때 이 지스타 반대가 되게 많으셨죠. 부산으로 온다 그랬을 때 뭐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산도 할 수 있다, 한번 믿어달라. 이번에 첫 번째 해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접겠다 그랬는데요. 그때 부산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너무 잘해줘서 지금은 부산 가기 잘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딱 당장 비교되는데요. 저는 총선 가기 나왔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 공기업 간부는 야 내가 부산에서 왜 그런 시골에서 내가 일을 하냐라고 난리 피우고 안 간다 그랬잖아요. 아시죠? 대비 되는데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 그거하고 이재성 영희민재님하고만 대비해도 엄청난 각인 효과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이제 본인도 말씀하셨는데 남들 다 가고 싶어하는 큰 대학 세계 다 다니고 어쩌다 어떻게 어르신께 그런 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을 잘 만났습니다. 네, 그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만큼은 공부는 정말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저도 이제 그런 좀 보답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정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도전을 거쳐서 정치에 입문을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 질문은 앞으로도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물어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벤처나 아주 이 스타트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국회의원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입법안은 뭐 어떤 건가요? 저는 우선 e스포츠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산이 e스포츠의 세계적인 종주국이다라는 그런 신화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와, 부산 영화제와 부산 e스포츠, 부산 해운대 완전히 어우러질 것 같은데요. 예, 너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은수 변호사로 바로 가겠습니다. 아니, 전 변호사님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인재들의 특징이 대단한 어떤 그 놀라운 창의력과 도전정신 이런 게 보이는데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보면 보통 교사로 이렇게 정년퇴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평화롭게 이렇게 부부교사도 많이 계시고 어떻게 법대 로스쿨도 가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제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제 교실은 정말 행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지쳐 있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조금 더 그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또 사춘기도 좀 늦게 왔습니다. 사춘기가 20대 중반에 오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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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화이팅! 네. 우리 근데 아까 전은수 인재께서 여러 가지 지금 저출생이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에 지금 소멸 예상 지역이 뭐 100개, 50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50개 중에 울산 동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은수 변호사님은 울산에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살아오셨는데 본인이 보시기에 울산이 그래도 한때 잘 나가던 도시였는데 그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격적인 일이죠. 현대중공업이 있는 미포조선에 있는 그게 동구거든요. 그 동구가 지금 소멸 지역에 위험 지역에 들어가 있고 다른 지역들도 소멸에 관계되지 않은 지역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 전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일자리가 있는 곳입니다. 울산은.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로 꼽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교육입니다. 울산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자녀들을 무조건 서울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산에는 대학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합대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일단 보내고 다시 또 일자리를 구해서 왔을 때 서울에서 살면서 본인들은 이제 기러기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울산의 청년들을 그냥 당연하게 유출시켰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힘에서 계속 지역 정치인들이 살아왔는데 건설만 하고 건축만 하고 도로만 파고 뭐 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기현 땅 대표님이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네요. 아주 겁이 나겠네요. 아니 불경 메가시티가 정말 대안 아닌가요?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이고, 근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그러고 전 변호사님 막 아까도 강했을 때 굉장히 분노하신 게 기억나는데, 현 정부의 국토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소멸 대책 몇 점짜리 주시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50점입니다. 오! 맞아. 0점도 안 돼요. 아니, 제가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라도 했네. 사실 지방시대 계획 보면 거의 다 지금 저희가 해왔던 국가균형 발전의 내용들이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점 줬어요. 50점 줬어. 따라라도 하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잘 돼가고 있는 그 계획에 딱딱 부합하는 부울경을 무산시켰는 말이죠. 부울경 메가시티. 안 그렇습니까? 마이너스 50. 거기다가 왜 김포 편입한다고 목련 피면 난리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50 더 줘서 이제 총 그 근거 있는 점수로 마이너스 50점을 주겠습니다. 와! 아니, 부울경 메가시티 얘기 잘하셨어요. 사실 이제 부산은 울산, 경남이 합쳐서 부울경 메가시티만 됐더라도 수도권에 맞설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책이었는데 엎었잖아요.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사실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 특별연합으로 거의 다 의결도 시켰습니다. 이제 진행해서 기재부에서는 34조를 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연합이 그 지자체 장들이 무산시키면서 이 어디에 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2, 3년, 길게 보면 5년, 10년 이렇게 뒤처지게 만드는 지금 정부의 이 행태는 정말 우리가 분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안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 총선으로, 이 총선에서 이겨서 지켜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총선 승리! 우와! 아니, 제일 확실한다. 우리 서울 민생경제연구소의 박영선 감사라는 분인데 항상 칭찬하던데 이유가 다 있군요. 예. 근데 백승환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로스쿨 하면 안 되죠? 네, 저렇게 백승환 선생님 학교를 지키는 초등교사님께 더 큰 박수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이어서 굉장히 속도감 있죠, 여러분. 제가 행사 시간 줄이는데 완전 일가견이 있어요. 그냥 선수 최고님 딴 말 못하고 계속 제가 끼어드는 거예요. 자, 공영훈 대표님이 왔습니다. 와, 저는 공영훈 대표님 영입 앞에 됐을 때 좋은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사실은 그전에도 대기업 전문 경영들이 종종 영입되고 오셨었지만 그래도 요즘 너무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 중산층 위주로 경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기업 하는 분들은 조금 머뭇거릴까 싶었는데, 근데 살아온 삶을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서민들의 삶을 몸소 보니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대본에 없지만 대학 시절에 그래서 학생 활동, 학생 운동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다고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산청 아시죠? 예. 그 지리산 산골 거기서 예.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중학교까지 거기서 졸업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90살 넘도록 거기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거기서 집에서 뭐 했냐면 소 키웠습니다. 아 집에서 제가 6살 때부터 우리 집에 소를 제가 담당을 해서 소 키웠고요. 그 이제 대학교 때는 그 이제 제가 83년도 입학을 했는데 예.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민주화 쪽에. 야. 예. 그런데 사실은 그때는 저하고 같은 학번들이나 친구들이 사실 그때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했습니다, 다. 예.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예. 근데 지금 뭐 보니까 한 모씨 등이 뭐 운동권 어쩌고 하면서 엄청 폐매를 많이 하던데 사실 그때 민주화 안 했으면 지금 아마 한동훈 씨 예? 민주화 투쟁 한번 하다가 총 맞았을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공영훈 인재는 이력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보통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계셨고 이렇게 나오는 신문 기자를 하셨더라고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이력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대학 졸업하고 이제 제가 사회생활 할 때쯤에 이제 91년도였는데 그때가 세계가 엄청 빨리 변할 때였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직업을 가질까 하다가 그 세상을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신문 기자를 지망을 했고요. 15년
그 동안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여당 현장 팀장, 야당 현장 팀장 하면서 선거 취재도 많이 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미국에 잠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현대차에서 그 스카우트 제의가 왔습니다. 근데 그때 현대차가 이제 국내에 있는 작은 기업에서 해외로 막 뻗어나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을 좀 찾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하고 좀 운대가 잘 맞아서 그렇게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우리 공영훈 인재 같은 분들이 언론계에서 발을 빼니까 지금 언론계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재들은 지금 민주당이 다 와 있고 그러니 언론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공영훈 전 기자님과 노정면 전 앵커님이 여기 오셨지만 언론 노조랑 기자협회 또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또 우리 대한언론 유튜브들이 많이 계셔서 급보이 될 겁니다. 저 공영훈 전 대표님 또 사실 대한민국이 어쨌든 노동 존중이 여전히 비천해서 산재도 많이 생기고 우리 노동자들이 투쟁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대자동차에서 그래도 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 또 노사정 또 어떤 모범적인 대화 모델 협력 모델 많이 만들어가지고 유명하셨잖아요. 그것도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주당이 노동자 민중의 정당이지만 사실 대기업도 잘 때에서 다 같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 경험 매우 소중할 것 같거든요. 그 사례 하나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사실은 이제 우리 그 회사하고 노조가 이제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불신도 심하고 또 일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이제 당시 대통령 된 다음에 노사정 대타협 이게 꼭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20년이 다 되도록 그게 그냥 하나의 그 논쟁 주제로만 있지 구체적으로 잘 실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마침 제가 사장을 하고 있는 중에 그 광주형 일자리를 같이 해보자라는 이제 제의가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그거를 그 청와대하고 그 광주 지자체하고 그 시민사회 노조 이렇게 해서 같이 협상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아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았고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안 될 이유를 찾으면 끝도 없이 안 될 이유가 많고 그래도 하나 해보자라고 하면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 하나 만들어 가지고 회사 하나 만들어 보고 거기서 실제 된다는 거를 하나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그때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건 참 광주형 일자리 말씀하시죠. 예예. 네네. 그래서 이제 광주에 그 공장을 지었고 지금 그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은 캐스퍼라는 예 캐스퍼 차가 돌아다니는 곳이었을 텐데 많이 돌아다닙니다 캐스퍼. 예, 그 차가 지금 거기서 생산되고 있는 거고요. 그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이 되니까 지금 전국의 5개 지역에 추가로 노사정 합의에 의한 새로운 회사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모델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또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낸 분이 우리 당 인재로 오셨는데 이제 사실 지금 국민들 제일 어려운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거든요. 민주당이 앞으로 과연 어떤 경제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우리 공영훈 인재님 보시기에 민주당이 어떤 경제 정책이 필요한지 예.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리산 산골의 흙수저 출신인데 운이 좋아서 운빨로 이제 회사 사장까지 이렇게 하는 운 좋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 제가 생각한데 우리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 같은 그런 친구들한테 저보다 더 넓은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정치에 참가하게 됐고. 이제 우리 민주당이 그 저 성장 목표를 최근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지금 작년에 이제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성장률이 1.4%밖에 안 됐거든요. 네. 한국 전쟁 이후 그 최저치인데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3% 연평균 3%로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이제 3%도 옛날 같이 양적으로만 밀어붙이는 그런 3%가 아니라 훨씬 더 알맹이가 있고 같은 한 시간을 일해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다음에 자기 실현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 제가 힘을 좀 보태 보고자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야, 부산 경남의 경제가 확 더 살아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게 대본은 없지만 이재성 인재님 네. 같은 또 대기업 출신도 할 말 없으세요? 너무 반갑거나 뭔가 혁신 경제로 간다거나. 네, 그 양질의 일자리는 대기업의 혁신과 스타트업의 도전이 함께 갈 때 가능한 구조입니다. 예. 야, 돌발 질문에도 저렇게 제대로 답변한 거 보면 준비되신 분이 맞고요. 조경태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조경태? 보고 있나 한동훈? 잘한다. 예, 한번 소리 한번 지르고. 자, 돌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돌발 영상이라는 정말 보도 채널 역사상 전무후한 프로그램을 만드신 우리 노정면 전 앵커님 금박사 보내주십시오. 아, 아니 어떻게? 아니 사실 가끔 코미디에서 그런 건 시도는 됐었었어요. 네. 약간 뒷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대 뒷이야기 막 이런 거. 예. 그다음에 성룡 영화 끝나면 뭐 엔지 컷들. 예. 근데 돌발 영상은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어떻게 기획하셨어요? 저는 돌발밖에 물어볼 게 없나요? 아니 물어볼 거 많죠. 저기 예전에 양평군에 사셨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터트린 분이 노종면 앵커지만 접니다.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제가 이걸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잠잘 때도 이렇게 지니고 자요. 한이 맺혀서. 황정아 교수님 진짜입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박시영 TV 같이 출연했습니다. 예, 물어볼 거 너무 많은데 대본에 그렇게 있어가지고 일단 돌발로 시작했습니다. 예,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돌발 영상 같은 기가 막힌 기획을 했냐. 저한테는 그런 게 체화되어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닌데 어떡하죠? 와, 평소부터? 그냥 프로그램 이건 2003년도에 제가 그 대한민국 최초로 90분짜리 뉴스 방송 라이브 뉴스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거 모르시죠? 지금은 뭐 2시간짜리 방송도 막 널려 있지만 그때는 60분이 최장이었습니다. 근데 90분짜리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나섰고 그걸 채워야 되는데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돌발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을 일단 때워야 되니까. 근데 버려지는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영상을 이렇게 잘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뉴스에 몇 분 나갑니까? 30분 찍으면은 30초 나가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것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겠다고 막 뒤져봤더니 있더라고요. 와, 그 첫 1호가 뭐였는지 알아요?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무튼 한... 노무현 대통령. 아, 노무현. 2003년도에 돌발 영상이 처음 나왔습니다. 2003년 3월에. 근데 첫 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노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이제 봄꽃이 피는 계절이었어요. 아, 매화도 폈고 뭐 이러시면서 지나가는데 아, 대통령의 저런 모습이라니. 그 영상을 써도 되나? 막 고민하다가 혼날까봐 막 조심하다가 그냥 써버렸어요. 네. 근데 반응이 좋은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안 보셨을 거예요. 아, 나중에 보셨어요. 예, 그때 이제 사내 평가가 좋았고 네. 하나 둘 이제 시청자들 팬들이 늘어나면서 돌발 영상이 이제 커진 거지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자, 우리 YTN의 산역사 그리고 YTN 간판인 거 노종민 앵커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죠. 근데 아니 우리 서채보지 노종민 앵커님 보면 정말 이 언론인으로서 그 언론인으로 종사해온 그 일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나 뿌듯함 이런 게 굉장히 느껴지시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심해진 언론 탄압을 저희도 밖에서 실감하지만 아마 내부에서 실감한 정도는 저희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 좀 어떻게 체감하고 느끼셨는지. 네. 제가 2008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권이었고 2009년도에 같은 이유로 이제 언론 장악에 맞서다가 구속을 당했었고요. 그리고 9년 동안 해직 기자 생활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2017년에 복직을 했는데 그 9년 시기를 저희 언론계에서는 언론 장악기, 방송 장악기로 규정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때랑 비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 시기를 언론 장악, 뭐 방송 탄압, 탄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 동의가 안 됩니다. 그냥 난도질하고 있는 상황,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상황. 이 언론 장악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너무 고상해요. 제 눈에는. 그냥 손에 쥔 게 뭔지도 모르고 막 휘두르고 있습니다. 칼인지 몽둥이인지 쇠망치인지 거기에 언론인들도 다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 피해자들입니다. 뉴스 못 보겠잖아요. 네. 뉴스 못 보신 지 오래됐죠. 한 2년 되셨죠. 그래서 요즘은 보면 노정면 앵커님이 역시 참여했던 뉴스 타파, 뉴스 공장, 그리고 탄압받고 있는 뉴스 버스. 이 뉴스 삼형제만 본다는 이야기 했던데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님들. 예. 네, 노정면 앵커님의 이 방금 순간에 그 분노가 느껴졌거든요. 언론 장악은 고상한 말이다. 완전히 언론 난도질에서 지금 Y10마저도 공영 보도 채널도 유진기업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회정부를 일으켰던 건설 자본에 졸속 불법을 팔아버렸잖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국회에 들어가시면 반드시 우리 언론 능력 방송 자유를 위해서 싸우실 텐데 뭘 우리가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든 우리 민주시민들이든요.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어서가 아니라 YTN의 매각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YTN 못마땅하시죠? 보도 무척 보면 화나시죠? 그래도 그건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들 소유물이에요. 못하면은 두드려 패서라도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니까 화도 나지만 그렇다고 그걸 뺏어서 검사한테 뇌물이나 줬던 기업에 팔아넘겼어요. 작물로 팔아넘긴 겁니다. YTN이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혼내시되 여러분 물건을 도둑질 당한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분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불가능한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저는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세한 강론 다 필요 없고요. 집권해서 제대로 언론개혁을 해야 한다. 와우! 예. 빼앗긴 KBS YTN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KBS 개판된 거 보셨죠, 여러분? 예, 정말 이 말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설날에 재방송도 했더라고요, 이놈들이. 아마 이제 노정면 인재는 밖에서 그런 언론개혁을 위해서 또 다시 세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실 건데요.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을 우리의 보도일꾼들, 동료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 대본에 응원 격려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사실 그 말을 찾아보려고 잠깐 고민했는데요. 지금 응원이나 격려받을 상황 아니고요. 그냥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더 싸워야 되고요. 그 방향으로 안 가면은 뭐 계속 기레기 소리 들어야죠. 그건 분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에서 밖에 함께 싸워야 한다. 네. 맞습니다. 저 공영훈 전 기자님 한 말씀 하셔야죠. 돌발적으로. 그래도 기자셨는데. 근데 공영훈 전 기자님이 문화일보 출신이면 그때 문화일보에서도 싸우는 기자들이었거든요. 진보적인 기자들이 계셨는데 문화일보도 완전히 좀 장악된 느낌이죠. 한낮에 조선일보라는 비판이 있어요. 박민 KBS 사장을 배출한. 네. 살구빛 조선일보라는 말도 있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아마 공영훈 대표님께서도 국회 가시면 언론계획 힘 모아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 유동철 교수님 오늘 영입 발표가 있었잖아요. 방금 제가 뉴스 찾아오니까 그냥 뉴스에 18호 19 도배가 됐습니다. 소감 말씀도 한번 해주시죠. 오늘 영입 인재를 발표를 하고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려오는 동안 계속 전화받고 인사드리고 전화받고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목이 쉴 정도로 예. 오늘 부산에서 여러 이제 훌륭하신 영입 인재분들하고 우리 또 서문숙 위원장님 옆에 보시고 같이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유동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산하고 인연도 잠깐 좀 말씀해 주세요. 인사한 김에. 부산 참여연대에서 일했던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부산하고 인연도 깊으시잖아요. 아, 저는 부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왔습니다. 대신초등학교 졸업했고 예. 대동중학교 졸업했고 대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가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았거든요. 그때 사회복지가 잘 나갈 때였습니다. 나 안 한다. 부산 간다. 그때 부산의 동의대학교가 사람을 찾고 있었고 부산에 왔고 그 이후로도 스카우트 제의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부산 동의대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부산을 꼭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 부산 올 때 기차 타고 오시죠. 기차 타고 부산역을 내려서 오시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 육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만드신 분이 교수님이십니다. 와, 국민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보행자들 네. 보행권. 그 제가 이제 부산 내려와서 이제 처음으로 활동을 한 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드는 운동이었고 예. 동시에 부산 참여자치 시민 그때는 부산 참여자치 시민연대였습니다. 거기서 추진한 게 이제 그 육교 없애고 횡단보도를 놓는 사업이었죠. 부산역 앞에는 육교는 없었고요. 횡단보도가 없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없었는데 저희 경찰청 그다음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횡단보도 나와달라고. 근데 이제 도로교통부서 안 된대요.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 이 거기는 밑에 지하도가 있잖아요. 지하도로 건너면 된다라는 이제 답변이 왔는데 지하도로 건너면 장애인들 어떻게 건너냐. 지하도 장애인들 어떻게 건너냐. 횡단보도 나와달라. 이렇게 떼쓰고 떼쓰고 운동하고 시위하고 해서 부산역 앞에 횡단보도 만들었고요. 예. 그 횡단보도 앞에 그때 색칠할 때 제가 제 이름을 살짝 넣어놨었습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네. 그 부산 참여연대가 여러분 그 교통카드 쓰시면 1,000원 이하 잔액 남으면 그거 그게 이제 낙전 수입이 돼버리잖아 부당하게. 그걸 시민에게 되돌려준 일도 부산 참여연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네. 낙전 뭐 돌려주기 운동을 계속했고. 그러니까요. 지금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큰 일도 잘하지만 이렇게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작고 섬세한 정책도 하나씩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포용적 복지로 나아가는 큰 방향도 제시하고 계시는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 보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포용 복지는 모든 시민들의 삶의 위험을 감싸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이제 포용 복지라고 저희들 표현을 합니다. 저도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자 복지는 우리 학계 족보에 없는 단어입니다. 찾아볼 수도 없는 어디서 들어봤는지 이상한 단어를 가져왔고요. 약자 복지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도움을 받을 사람들만 골라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건데 요거는 하여튼 뭐 들어본 적도 없는 이야기고 굳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에 있었던 정도의 복지 현상이 약자 복지다. 그래서 약자 복지를 넘어서서 사회복지는 약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불평등과 격차를 줄임으로써 나누어지는 국민을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그게 복지의 기본 정신으로 철학입니다. 그게 포용복지이고 보편적 복지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 포용복지 기본적인 복지가 우리 민주당의 그 기본 소득 기본 그 사회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2050 우리 민주당의 교수님 그 제목이 뭐죠? 기본 사회 비전 2050. 기본 사회 비전 2050을 밑그림을 그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이면서 기본 사회 2050을 만든 분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되시면. 이런 것들 이제 입법하는 과정에 꼭 반영해 하셔야 되겠죠. 네. 어쨌든 기본소득 제가 이제 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을 이제 만들어서 공약을 만들어 만드는 데 역할을 같이 했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제 기본사회로 이제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기본금융, 기본서비스 요것들을 이제 뭉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상생경제 뭐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이제 기본사회의 컨셉이 확장됐는데. 그 기본 사회의 컨셉과 보편적 복지 국가, 모든 국민들을 국가가 돌보고 책임지는 국가, 그 개념이 이제 기본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법화하고 제도화시키고 이재명 대표 대통령 당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 발표한 출생 기본소득, 그다음 민주당이 발표한 3만 원 대중교통 패스 이게 다 결합되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도 검토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출생률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아무 돌발 발언을 한 번도 안 한 분이
우리 전은수 변호사님인데 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유동철 교수님 이 포용적 복지 이야기 들으니까 막 희망이 솟지 않습니까? 지방이 소멸하기 안께서도 지역이 복지가 먼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 포용복지란 말 들으니까 저는 진짜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딱 한 줄만 말한다면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야 된다. 전 그 한 줄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복지가 필요하고 포용복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네. 아니 진짜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하셔도 다들 너무 답을 잘하세요. 진짜 준비된 분들입니다. 예전에 준비된 대통령 DJ가 있었다면 민주당에 이 준비된 인재들이 계십니다. 선수 최 의원님 다섯 분하고 좀 제가 좀 서둘러서 해서 너무 아쉽지만 네네. 나중에 저희들이 박시영 TV, 안진걸 TV 제가 운영하는 다 모셔서 제대로 들어보는 걸 하고요. 선수 최 의원님 어떠셨어요? 다섯 분 이야기 들으니까 아마 뭐 굉장히 말 못할 게 없죠. 예, 네. 막 힘이 무릎으로 솟는 느낌이 보이는데 여기서도요? 아니 너무 좋은 게 앞으로 이제 우리 출마할 후보들이나 당원들이 그 분야에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언론이 궁금하거나 사회복지나 과학 분야, 교육 분야, 스타트업 분야, 또 국방 분야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런 인재들을 군단으로 건드리고 있는 민주당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3, 4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대기도 가셔야 되고 아마 저녁도 못 드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강유경 변호사님은 저랑 술 먹으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네, 부산역 앞에 가서 부산 경제 좀 살리기로 했어요. 술집 한 두 개 예약해 놓으세요. 자, 저쪽에 오늘 오신 우리 부산 민주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소원 트리를 적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다 가서 하나씩 떼시면 됩니다. 저는 내려가서 박선원 선배님도 뵙고 싶고 황정환 교수님도 한번 뵙고 싶습니다. 자 잠깐 저분이 소원 트리를 하는 동안 여러분 그 카이스트 황정환 교수님 아까 제대로 소개됐나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학기술을 하면서 과학기술 예산 엄청 깎인 거 보셨죠? 가장 분노하는 황정환 교수님 한 말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6호 예,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 황정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부산에 살았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부산 영도에 청학동 살았었습니다. 달동네. 예, 초등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딴 데로 간 거였는데 어쨌든 저는 여전히 부산을 사랑하고 바다를 사랑합니다. 네. 예예예 예, 예. 과학기술 예산 깎인 거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라니까. 네 과학기술 뭐 R&D 예산 깎인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유례 없는 해방 이후 역사에 없었던 마이너스 14.7%의 예산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누군가나 한 명은 아마 이공계에 종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과대학이나 공대에 지금 진학하고 있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대학원생이 모두 다 일괄 24년도부터 월급을 삭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학생들이 지금 그 우리가 앞으로 이과대학이나 공과대학을 가고 싶겠습니까? 원래도 의대 쏠림이 심한 나라인데 지금 나라가 정부가 앞장서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모든 학생들한테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과학자 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 교수님이 나라를 안 망하려고 오셨고요. 우리 경찰의 개혁을 할 유삼년 총경님 그리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국정원의 극우 세력들이 불법으로 총선 개입한다는 첩보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막아내는 분이 박선원 선배님 아닙니까? 박선 그거 한번 그거 진짜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으세요. 윤석열 국정원이 지금 부품 공작 어저께 보니까 극우 인재개발원장이 뭐 전쟁 선포했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황당한 사람들 처음 봤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여러분 평화가 경제입니다.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원이 다시 정치 개입하지 않고 이재명 우리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표님의 목숨을 노리지 않도록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 집사람이 온천동 출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저쪽에 보니까 정치타파 TV도 보이고요. 한 분만 더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초코라떼 TV도 보이네. 자 우리 OBS 노조위원장 출신 이웅기 선배님도 오셨는데
언론 장악 현실에 대해서 아주 분노할 것 같고 이은기 위원장님 보시면 떠오르는 분 있지 않나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과 한반도 평화의 최고 전문가 이철기 교수님의 친동생이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검찰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그렇고 민주당이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가 검찰 프레임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는데 제가 그 프레임을 깨는 데 선봉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독재는 민변 출신 김남근 변호사님 반드시 깨주실 걸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네, 이제 서채권님 하나씩 뽑으셨나요? 네, 다 뽑았습니다. 예, 네. 이제 마무리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읽어볼까요? 네. 이거 뭐 저는 굳이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예. 요즘 뉴스를 보면 온갖 정치 이슈들은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새롭게 포부를 갖고 입당한 영입 인재들은 과연 어떤 뉴스의 주인공으로 국민 앞에 서고 싶은지 본인이 돼서 특별될 미래의 모습을 소개해 주세요. 네. 오, 이재승 선생님 바로 답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보고 있나 조경태. 대표님 보고 계시죠? 네, 저는 이 소망 카드를 보면서 제가 부산 왔을 때 반응들이 니 되겠나 그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되겠네. 그러다가 제가 이 소망 카드 보고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성님 화이팅입니다. 사흘에서 꼭 당선되길 기도합니다. 화이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정말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전 변호사님께서도 되게 진심이 담긴 글씨체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해주신 말씀 같아서 희망찬 미래가 보입니다. 환영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울산에서 엄청난 변화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예, 공영훈 전 대표님. 정치적 가치관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엄청 짧게 썼었는데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거다. 우리 국민도 살고 싶어 하고 외국 사람들도 아 저기 가면 좋겠다 해서 살고 싶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가시죠.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저기 노정면 앵커님과 돌발 대화를 나눴는데 말투도 외모도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님 상당히 그런 말씀 드리셨죠? 문 사람이 먼저다. 문 대통령 죄송합니다. 문 대통령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어자 발음할 때 옆으로 세는 게 비슷합니다. 네, 아무튼 유머도 대단하십니다. 우리 유 교수님께서도. 아니 저는 이제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걸 뽑았는데 네. 저한테 한 게 아니고 대표님한테 주신 메시지인데 사랑합니다 대표님. 건강하시고 우리들의 소망, 희망, 비전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아니 아까 유 교수님 그거 만들고 싶다면서요. 특별한 선택을 받으신 영입 인재님들 이재명과 함께 길을 가주세요. 저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 제가 같이 가고 굳건히 지켜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예, 노종민 앵커 질문이 담겨 있는 건 아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부추긴 이념 갈등에 이재명 대표에게 살인과 같은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제발 몸 챙기는 건강한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총선까지 이러한 테러에 철저히 대비하고 굳건한 민주당 파이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뭐 추가로 버티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같이 이루어내야 될 거죠. 그리고 글쎄요, 건강한 새해 좋은 덕담인데 승리하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들이 수없이 많은 집회도 또 민주당 관련 행사 다녀봤는데요. 이렇게 알찬 내용과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현재의 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여권이라는 고통에 대한 투쟁 의지까지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행사는 정말 보기 드물었다고 봅니다. 그런 현실의 고통에 대한 진단,
미래에 대한 희망, 그다음 또 우리 야당이 들판에서 어쩔 수 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 삼박자 모두 갖춰진 콘서트 정말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인재들께요. 예, 선수 최고위님이 마무리 말씀해주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역시 사람이 오니까 두근두근 설레는 그런 민주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거리에서 우리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 싸우겠지만 56일 뒤에 부산이 디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서 오늘의 이 자리가 더 즐거운 그런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재들과 함께 민주당과 함께 부산민주당 또 울산민주당 경남민주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냅시다. 인재 여러분 고맙습니다. 화이팅!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불경이 디비지고 불경이 희망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면서 제가 다 같이 굳세게 악수 한번 이렇게 손잡고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자, 시민들이 계셔서 이분들도 힘이 더 나겠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불경이 네, 손 한번 높게 한번 들어보시죠.